Nene. Scroll. 와, 이게 뭐야? 새벽에 추워가지고 혼났어. 이리와, 너네도 붓기 빼줄게. 우주. 아! 여긴데? 어제 한 시간밖에 못 잤어. 계속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몸도 계속 안 좋고. 그리고 세정주스 추셔놨다 했는데, 어휴, 잘했다. 그럼 며칠 만에 진짜 개운하게 일어난 느낌. 대박이에요. 이렇게 빠졌어요? 괄사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괄사 할 줄 모름. 의사 선생님, 어디 씻지 말라 그래서 못 씻은 거야. 나는 핫팩 꼼지네. 와, 새벽에 너무 추웠죠? 새벽에 너무 추워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침낭 지퍼를 닫았어요. 그게 따뜻하더라고요. 어제 캠핑 와서 한 거 어떻게 했어요? 이러니까 캠핑을 못하게 하지, 길거리에서. 내 제일 좋아하는 베이글. 시나몬 레이즌. 압구정에 있는 라츠오 베이글인데, 제가 먹어본 베이글이 제일 맛있어요. 내가 다른 베이글, 유명한 데도 먹어보고 했거든? 근데 이거 빵이 맛있어. 그 안에 양념장도, 양념장은 또 양념장대로 각자의 그게 있겠는데, 얘네는 빵 자체가 맛있어. 이거 먹어야지. 아, 뜨거. 냄새 좋아, 냄새 좋아. 뭐 꼈어? 근데 안 어울린다.
간다 바닷가니까 나가서 미역죽대기라도 건져오자 언제부터 베이글이라고. 여기 종폐에 뿌려놔가지고 그 주우면 안 된다고 경고문 적혀져 있더라. 갔다가 후드로 맞아야 안 돼. 아우, 커피 좋다. 그냥 빵만 먹어도 맛있어. 캠핑의 장점, 퇴실 시간이 없어요. 확 뜨거. 이 빵은 진짜 맛있어. 서울 사는 사람들 나초 매도 추천. 고려 맛있어. 모닝똥 쌌어? 못 쌌어.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던 캠핑이죠. 여기 지금 완전히 아늑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한숨 더 자고 싶어요. 잠이 솔솔 온다. 엉덩이가 따뜻하니까. 야, 낮잠 자기 딱이네. 진짜 그냥 한숨 팍 자고 싶은데. 정리를 살짝 하고 산책을 살짝 하고 이장님 오기 전에 요리 리포트 미리 좀 해버릴까? 오늘 자고 어떻게 생각해? 아, 근데 요즘 머리카락 너무 많이 빠져. 와, 한 뭉탱이가 빠져. 한 뭉탱이가 너무 많이 빠져 머리카락. 그지 않아? 아, 큰일 났네. 스트레스 받아요 머리카락 많이 빠져. 겨울이라 그런가? 원래 겨울에는 좀 머리카락이 좀 빠져서 거의 그냥 털거려야겠지. 머리카락. 내 머리카락. 어, gross, gross, 역겨워. 내 머리카락. 내 머리카락 생각해 너무 역겨운데. 어, gross. 어이, 진짜 머리카락 들어갔어. 아이. 제 머리카락. 제 머리카락을 가지고서.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 머리카락 그 알죠? 하수구에 낀 머리카락. 이장님한테 걸기면 혼날 수도 있으니까 창문을 닫고 요리를 할게요. 그냥 똥을 싸지 그랬냐? 비주얼은 딱 너 배탈 났을 때 그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형 내 똥 본 거 오픈하면 어떡해. 아, 그거 내 똥 아니라니까. 그 똥 내 똥 진짜 아니라니까. 아니 제가 저번에 무인도에 갔을 때 누가 돌에다가 똥을 싸놓고 휴지를 붙여놨어. 근데 심지어 내가 갔을 때 뭐 그 전날에 누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휴지가 그대로 붙어 있었어. 근데 그때 제 낚시 스승님이 그 나 도와준다고 왔어. 야,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갔는데 그 똥을 보고 그게 내 거라는 확신을 한 거야. 나 진짜 억울한데. 나 아닌데. 나 거기다 안 쌌는데. 남이 똥 쌌는데 보고 내가 어떻게 써요? 진짜 나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올 걸 알고 있었는데 내가 똥을 거기다가 싸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아니에요. 저 딱 파서 똥 싸는 스타일이에요.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저. 믿어주세요. 저 아니에요. 진짜 아닌데? 그리고 나 아닌데? 고운 무인도 거대한 바위에 휴지가 눈반 폭탄주 휴지맹키로 붙어있었어. 저는 똥싸 전홍이 한 짓이야. 거의 그냥 진짜 막 이거 벽에다가 던지듯이 막 그렇게 휴지가 붙어있었어. 저는 똥쌀 때 무인도 갈 때 특히 휴지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만 써요 휴지를. 저 아닙니다. 저는 함부로 똥을 싸고 다니지 않아요. 내가 갔다 온 데가 어딘지 나중에는 누군가는 알고 그럴 텐데 유튜버 미니가 똥 싸놨다. 아니에요 저. 진짜 그런 애 아니에요. 저 정말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러고 노상방뇨도 비닐했다요. 비닐했다. 안 해요 저. 예전에 오줌은 좀 갈 짰어요. 근데 저 아니에요. 놀라셨어요? 보통 제가 똥 쌀 때 이렇게 차박하면은 비 올 땐 여기서 싸고 그냥 나도 내가 여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텐트 안에서 똥 싸면 냄새가 100% 다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을 저 차량 뒷자리 바닥에다가 두고서 싸. 거기에다 몸이 작으니까 들어가요. 거기에
바닥에다 두고 앉아서 싸고. 그러잖아, 내가 쓰는 텐트 안에서 똥 싸면 똥 냄새가 안 빠져. 내가 후각이 없는 게 아닌 이상 좀 그렇잖아. 낮에가 날씨가 별로 안 추워서 매생이라는 거야, 매생. 오. 따뜻하게 먹으면 위에도 너무 좋고, 원래 굴에다가 많이 넣는데 얘네가 엄청 쉽게 상해요. 보관이 어렵다 그랬어요, 얘네가. 엄청 뜨고, 열을 엄청 머금고 있어서 얘네는 익히고 나서도 엄청 불어먹어요. 우리 어제 우리 옆에 계셨던 분들 있지? 보여줄게요. 오, 이게 그 흔적이야.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게 그 어제 캠핑카가 오셔가지고 남겨놨던 흔적이야. 아니, 어른들이 왔는데 어른들이 어떻게 이렇게 물상식한 행동을 하지?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를 이렇게 두고 가는 게 뭐야? 어른들만 왔었어. 이게 이러니까 캠핑 못 하게 하지. 내가 이장이라도 못 하게 해. 이거 봐. 그치? 그러니까 너가 살찌는 거야, 고양아. 아무것도 없지. 너무 예쁜데. 내가 가져갈 건데. 아니, 내가 봤으면 가져가야지. 그냥 내가 이거 있을 때 없었거든. 길냥이 집을 파괴했다니 무슨 소리야. 고양이들이 엄청 많네. 안녕? 여기 안에도 고양이들이 자고 있어. 여기도 고양이다. 우와, 멋있는 곳이다 여기. 오, 여기가 섬과 섬 사이가 낚시 포인트래요 원래. 근데 지금 오늘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오, 뷰가 진짜 죽이는데. 근데 따라오는데? 얘 뭐야? 얘 왜 따라와 나? 안녕하세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 갈치 많이 하는구나. 바람 너무 많이 분다. 뺏어 먹지 마. 자, 피 아니에요, 여러분. 묻어 있는 거 저 떡밥 묻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얘네한테 묻은 거 떡밥이에요. 이거 쓰러져. 이제 들어가서 따뜻한 거 먹자. 가자. 오. 그냥 멸치 우린물에다가 매생이만 넣었거든? 진짜 맛있어. 맛있다. 비운데.
엄청 고소하고 엄청 담백해. 어, 안 짠데? 짠맛은 거의 없어. 치매 그 먹고 바로 한 잔 마시고 출근하면은 속 뜨다니 좋을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정리해야 되는데 비운다! 안 돼! 여러분 안 돼! 큰일 났다! 비운다! 아이, 매생이 먹고 말고 좀 말고! 안 돼! 어떡해. 누나, 침착해, 침착해. 뭐야?